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할머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홀레 할머니.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새 엄마와 의붓 여동생과 함께 셋이 살았어요. 언니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게으르고 심술 맞았지요. 새 엄마는 언니에게 하루 종일 힘들고 굳은 일을 시키고 여동생만 예뻐했어요. 뭘 꾸물거려? 설거지가 끝났으면 얼른 청소도 하고 실도 뽑아야지. 언니는 잠시 앉아서 쉬지도 못했어요. 하루는 언니가 물레로 실을 뽑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실패도 빨갛게 피로 물들었어요. 언니는 실패를 우물물에 씻으려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냉큼 가서 실패를 건져오지 못해? 언니는 밥도 쫄쫄 굶은 채 실패를 찾으려고 우물 속에 뛰어들었어요. 우물물에 빠진 언니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어디선가 진한 꽃냄새가 솔솔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눈을 떠보니 주위는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어요. 몸을 일으켜 꽃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디에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났어요. 우와, 맛있는 빵 냄새. 아, 배고파. 언니가 가마솥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마솥에서 빵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내가 빨리 꺼내줄게. 언니는 빵 주걱으로 빵을 하나하나 꺼내주었어요. 언니는 또다시 오솔길을 걸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그런데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과나무는 언니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아유, 살려줘요. 무거워서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제발 사과 좀 따주세요. 언니는 이번에도 사과를 다 따주고 길을 떠났어요. 그때
저 멀리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언니는 오두막집 곁으로 다가가 창문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는 겁이 덜컥 났지요. 얘야, 나는 홀레 할머니란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꾸나. 너는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내 이불만 잘 털어주면 된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언니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지요. 자, 오늘도 힘차게 털어보자. 에잇! 부지런한 언니는 아침마다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털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부지런한 언니는 눈 내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홀레 할머니는 언니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니는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할머니, 이곳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오냐, 오냐. 나를 잘 도와줬으니 돌려보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홀레 할머니는 언니를 커다란 문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홀레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착한 딸에게 황금비를 내려라.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색의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더니 언니의 온 몸을 흠뻑 적셨어요. 언니의 옷과 신발, 모자와 앞치마까지 모두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변했지요. 그동안 일해준 보답이란다. 착한 딸아, 잘 가거라.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홀레 할머니는 실패도 돌려주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리는 순간 부지런한 딸은 어느새 우물 밖에 서 있었지요. 새엄마와 마음씨 고약한 동생은 온통 황금투성이가 된 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네가 황금을 입고 있는 거야? 새엄마가 꼬치꼬치 개물었어요. 마음씨 착한 언니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도 가서 얼른 황금을 받아오너라. 난 더 많은 황금을 얻어올 거야. 새엄마는 게으른 여동생의 등을 떠밀었어요. 게으른 동생은 실은 뽑지도 않고 일부러 가시나무로 손가락을 찔러서 실패에 빨갛게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피 묻은 실패를 우물에 던지고는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게으른 여동생도 빵 굽는 오븐을 만났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빵들의 아우성에 게으른 여동생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너무 뜨겁잖아. 수검댕이 손에 묻으면 어쩌라고? 그러고선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얼마 뒤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만났어요. 아유, 무거워. 무거워서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사과 좀 따주세요. 게으른 여동생은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힘든 건 딱 질색이라고. 떨어지든가 말든가. 흥! 게으른 여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게으른 여동생은 금세 홀레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냈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홀레 할머니를 보고는 다짜고짜 할머니의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뭐든 시키세요. 저만큼 일 잘하는 아이도 없다니까요. 그래, 그럼 매일 아침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세차게 털어야 한다. 게으른 여동생은 처음에는 홀레 할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난 번쩍이는 황금을 왕창 받아서 돌아갈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게으른 여동생은 슬슬 꾀가 났어요. 아, 졸려. 조금 더 자야지. 이불은 무슨... 아... 게으른 여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깃털 이불을 탈탈 털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며 빈둥거렸지요. 홀레 할머니는 게으른 여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알겠어요, 할머니. 게으른 여동생은 홀레 할머니를 따라가며 속으로 좋아했어요. 곧 황금비가 내릴 차례니까요. 게으른 여동생이 커다란 문 앞에 서자 황금은커녕 하늘에서 시커먼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그게 바로 네가 일한 몫이지. 잘 가거라. 홀레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커다란 문이 닫혀버렸어요. 게으른 동생은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엄마! 게으른 여동생은 그날부터 박박 문질렀지만 시커먼 기름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여동생은 죽을 때까지 고약한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살았대요. 약손 할머니와 똥손 할머니. 물 맑고 공기 좋은 문산골에 노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노미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아플 때 할머니가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주면 금세 나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약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약손 할머니는 집 없는 불쌍한 강아지들을 데려와 밥도 주고 아픈 곳도 치료해 주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난 강아지들은 여섯 마리가 되었지요. 겨울이면 할머니는 조금 먼 곳이라도 강아지 여섯 마리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쌩 달려갔어요.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가요? 할머니, 우리 아가가 어제부터 열이 펄펄 끓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요. 어디 할머니가 한번 봐줄까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열은 뚝 떨어지고 편안하게 잠자세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열 내려라. 할머니가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달래주자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세 열을 내리게 하셨어요? 글쎄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싹 낫나 봐요. 아기 엄마도 푹 주무시구려. 아기 엄마는 고맙다며 할머니에게 고기와 쌀을 잔뜩 선물로 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난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다음 날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어요. 아이고, 요 녀석들, 요란하게 짖는 걸 보니 또 아픈 아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어서 가자. 약손 할머니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아픈 아기가 있는 집으로 쌩 하고 달려갔어요. 도착한 집에는 남자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많이 아픈가요?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이 할미가 아픈 배를 싹싹 문질러 줄게요. 이리 와보세요. 할미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예쁜 배, 아픈 배야 나라, 싹싹 나라.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싹 나라. 할머니가 아이 배를 손으로 싹싹 문지르며 달래주자 아이는 아픈 배가 싹 나았고 금세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도련님은 배가 다 나았나 보네요. 그런데 애기 엄마 얼굴이 영 말이 아니구려. 자, 내가 등을 좀 주물러 줄게요. 이리 와봐요. 할머니는 아이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며 말했어요. 애기 키우랴 살림하랴 고생이 많지요. 젊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생을 한다오.
바쁘고 고되어도 그때가 좋은 기라. 어깨도 많이 뭉치고 피곤하지요. 내가 주물러주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우. 어때요? 좀 낫지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어떻게 보답을 하지요? 아니에요. 내가 워낙 아이들과 아기 엄마들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난 그만 가볼게요. 아이의 엄마는 할머니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건네며 꼭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당부했어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금비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많은 보물들을 아기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다음날 찾아가 보았지만 그 집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약손 할머니는 많은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웃마을에 사는 똥손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약손 할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요? 난 그냥 아픈 아이들이 가여워서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 준 것뿐이라네. 똥손 할머니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힝, 나라고 못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싹싹 문질러도 다 나을기구만. 똥손 할머니는 이웃집 개 여섯 마리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눈썰매를 만든 똥손 할머니는 개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휘둘렀어요. 개들은 힘들게 달려서 어느 집 앞에 할머니를 내려주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이 집에 아픈 애가 있나요? 내가 낫게 해주리다.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잘 자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아플 거예요. 내가 좀 봐줄게요. 똥손 할머니는 다짜고짜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할미 손은 약손. 빨리 나라. 그랬더니 편안히 자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옳거니 그 옆에 오빠 있구나. 이번에는 아기의 오빠 배에 손을 갖다 대고 문지르자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뭐 이래?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똥손 할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는 썰매를 끄는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예이, 똥강아지들아! 이번에는 진짜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데려다 달란 말이야! 이랴! 개들은 한참을 달려 한 오두막집에
할머니를 내려줬어요. 어디 아픈 아기가 있나요? 할머니, 우리 아기가 아파요. 아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네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할미가 한번 안아봅시다. 똥손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고 손으로 여기저기를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똥손 할머니가 아무리 손으로 싹싹 문지르고 주물러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에이 녀석아, 이 정도 해줬으면 뚝 그쳐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기는 옥황상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리 욕심이 많아 멀쩡한 아기도 아프게 만드는 똥손 할미가 맞느냐? 그게 아니굽쇼. 저는 그냥 친구를 따라서 해본 것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아직도 네가 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냐?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옥황상제는 똥손 할머니에게 큰 벌을 주었대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사람 살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할머니가 팥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여름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있었지요. 그런데 커다란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 배고픈데 잘 만났다. 호랑아, 이 밭밭을 좀 보렴. 가을이 지나 맛난 팥죽을 시컷 먹고 나서 딸을 잡아먹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 그거 좋겠군. 내 그때 다시 오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느덧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호랑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아이고, 조금 후면 호랑이가 와서 딸을 잡아먹을 텐데, 아, 이를 어쩌나. 그때 알밤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나와 친구들에게 팥죽 한 그릇씩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알밤아, 그 말이 정말이냐? 알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할머니는 뜨끈뜨끈한 팥죽을 알밤과 친구들에게 내어주었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곤 알밤은 아궁이 속에 쏙, 개똥은 부엌문 앞에 철퍼덕, 맷돌은 부엌 천장에 달랑, 멍석은 앞마당에 벌러덩, 지게는 대문 옆에 우뚝 서 있었지요. 조금 후 호랑이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흥, 맛있는 팥죽 냄새. 할멈, 할멈, 어딨어? 호랑아, 방 안에 등불이 꺼져 팥죽을 줄 수가 없구나.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오렴. 호랑이가 불씨를 꺼내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알밤이 호랑이의 눈을 탁 쳤어요. 아이고, 내 눈, 내 눈! 호랑이가 팔딱팔딱 뛰며 부엌 문을 나오자 맷돌이 호랑이 머리에 쿵 떨어졌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아이고, 죽겠나! 호랑이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개똥을 밟고 찍 미끄러져서 쭈루루루루 멍석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그때 멍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번쩍 지고 재빨리 강물에 붕덩 던져버렸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안심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 후 팥죽 할머니는 맛난 팥죽을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사셨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출발! 다자구 할머니.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중령고개라는 험한 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나운 산적들이 들끓었어요. 마을을 공격해서 쌀과 돈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사또, 도둑대가 어젯밤에도 마을을 습격해서 소와 닭을 다 훔쳐갔습니다. 사또, 제발 도둑들을 좀 잡아주세요. 고을 원님은 군사들을 풀어 산적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산의 지형을 잘 아는 산적들은 산속으로 금세 도망쳐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군사들이 산속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산적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둑질을 일삼는 산적들에게 당하고도 두려워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산적들을 잡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군사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원님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나즈막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도둑의 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살피고 신호를 보낼 테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그때 군사들을 이끌고 산적의 소굴로 공격해 오십시오.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산적의 소굴로 들어가겠다니 원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건 안 될 말씀이요. 젊은 장정들도 맥을 못 주는 산적들을 노인께서 어떻게 상대하시겠다는 겁니까? 걱정 마세요. 이 늙은이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답니다. 착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가 좋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답니다. 원님은 할머니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다 자구야, 더 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산 속에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란 산적들이 뛰쳐 나왔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할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조용히 하지 못해. 험상궂게 생긴 산적들이 할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아. 아니, 갑자기 왜 우시오? 실은 제게 다자구와 더자구라는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들 둘 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지 뭡니까? 이렇게라도 부르면 아들들이 돌아올까 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산적들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을 찾는다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산적 두목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멈, 그럼 우리와 같이 가서 삽시다. 우리가 아들 찾는 것을 도와주리다. 그래서 할머니는 산적들의 소굴에서 살림을 맡아 하며 함께 살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계획대로 산적 소굴을 알아냈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산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어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를 이렇게 거두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좀 내보았어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소. 얘들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해라. 두목님,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산적들은 술잔마다 그득그득 술을 따라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진탕 마신 산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 둘씩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더자구야! 더자구야! 도둑들은 할머니가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해서 소리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졌어요. 술에 취한 산적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본 할머니는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 자구야! 다 자구야! 그러자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산적의 소굴을 둘러쌌어요. 잠들어 있는 산적들을 모조리 잡아 포승줄에 묶었어요. 사실 다자구와 더자구는 할머니와 군사들 사이에 암호였어요. 할머니가 더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아직 덜 잠이 들었으니 쳐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고 다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다 잠이 들었으니 지금 쳐들어오세요 라는 뜻이었지요. 할머니의 재치와 꾀로 군사들은 나쁜 일을 일삼는 산적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걱정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자구 할머니는 용감하면서도 아주 재치있네요.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다자구 할머니를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다자구야,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며 꼭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세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되세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코 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